지난달 여수 곳곳에서 일제 해군 기지로 추정되는 벙커가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. 오늘 여수시의회에서 지역의 역사를 기리는 자산으로 이 벙커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강서영 기자입니다. 여수시 신월동 공사 현장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해군 기지로 추정되는 수십 미터 길이의 벙커가 발견된 건 지난달. 이외에도 비슷한 벙커들이 여수 곳곳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여수시가 그간 벙커의 문화재 등재를 단 한 차례도 추진하지 않은 사실이 조명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. 새로 발견된 벙커와 연결됐던 입구 부분입니다. 보도 한 달여가 지났고 벙커의 보존과 연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시멘트로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. 이런 가운데 여수시의회 권석환 의원은 오늘 열린 임시회에서 시 정부가 벙커들을 근대 문화유산으로 보존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비슷한 인근 도시인 목포와 군산의 등록문화재가 23건 이상인데 비해 여수는 단 8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. 지역에 남아있는 소중한 역사 자산인 만큼 일제강점기 군사시설을 보존해 교육문화 체험 현장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있습니다. 권 의원은 여순 사건을 일으킨 14연대가 해당 기지에 주둔했다는 역사적 사실도 언급하면서 벙커를 일제강점기 유적 외에도 여순 사건 등 지역의 역사를 기리는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.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시 남우 공원과 함께 평화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합니다. 한편 여수시는 벙커 활용과 관련해 전라남도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초청에 자문을 구한 상황이라며 자문 결과를 지켜본 뒤 벙커의 향후 활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.